자, 전부 다 레벨 40을 41을 넘는 사람이 없죠. 60 다음이 넘는 사람이 없죠.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비경대에 뭐냐, 비경대에 못 들어오는 거야. 이번 25위에 뭐냐 못든 사람은, 아니야. 25위네. 그럼 25위등은 그냥 매치가 안 잡혀서 25명을 뽑은 것뿐이지 숙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안 하는 놈을 잘라내겠다는 거예요. 안 하는 놈을 자른다는 거지 숙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25인 뽑은 명 중에서도 지금 안 하는 사람 두 명이나 있잖아. 보자. 안 하는 사람이 지금 두 명이나 있잖아. 어디 가서? 보자. 보자. 지금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 미사용된 사람이 있나? 다 들어갔나? 예, 정복자 이 사람 일단 잘립니다. 이 사람 이제 수명 8시간 남았어요. 다음에 건황제 이 사람도 자를 겁니다. 플레이를 할 생각이 없네요. 활동 말로 금방 올라가실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내가 제양반을 한달 전부터 알려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달 전부터 레벨을 무조건 쳐놓으라 그랬어요. 근데 한 달이라는 시간은 적어도 개몽 저 레큐님처럼 될수 있어요. 레큐님 또 무연질러거든요. 근데 저 정도도 못 됐어. 근처도 못 갔어. 고전 장난합니까 지금? 내가 도미네이션 방송을 안 하면은 게임을 안 한다는 얘기야. 우리는 모든 인사평가를 완벽하게 진행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보다 인사를 확실히 정확하게 표현하는 사람은 없어. 정말 완벽하게 인사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걸 봅니다. 인성은 기본이고, 활동 능력, 그리고 현재 근황까지 우리 정보부 시켜가 그 양반이 요즘 그걸 게임을 하는지 안 하는지까지 다 찾아낼 수 있어. 그리고 뭐냐, 당연히 활동을 많은 사람들은 당연하게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보다 완벽하게 인사평가를 하는 곳은 없어. 3 사이즈는 안 봅니다. 왜냐, 다 남자 이렇게 뻔하기 때문에. 근데 이래 타이트하게 안 하면은 돌아가요. 절대로 돌아가진 않아. 그럼 일단 지켜봅시다. 솔직히 이거 도미네이션 그 뭐냐 밴드도 일부러 나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왜냐면 내 부캐가 거기 있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충 뭔 소리를 하는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근데 딱히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리지 않잖아. 딱히 뭐냐 그에 대한 책임을 물리지 않는 이유는 보는 거야. 이 사람이 과연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상황 대치 능력을 보는 거야. 시련과 고난의 뭐냐 우리 패밀리 생활은 시련과 고난의 뭐냐 속속이었지. 아주 재밌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냐 도미네이션즈에서 일단은 물갈이를 제일 할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내가 길드를 해산하는 거였어. 그래서 확실하게 물갈이 됐죠. 정말 확실하게 물갈이가 되더라고. 맨날 혹한기, 폭광기 특전사 거의 무박 캠프를 지나고 있어. 죽어갑니다 전부 다. 어쨌든가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딱 자로 내가 딱 나고 내 부캐를 도미네이션 거기에 숨겨놓으니까, 야, 딱 별의별 말을 다 하더라고 이 양반들이. 아주 훌륭하더라고. 탁탁탁탁탁 보니까 대충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뭐냐 다시 돌아오면은 참여하겠구나.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많더라고요. 재밌지. 얼마나 재밌는 줄 아십니까? 내가 여기를 딱 어떤 행위를 했을 때그 사람이 또 진짜 내가 예상한 행위를 그대로 진행했을 때 얼마나 웃긴 줄 알았어요? 재밌지. 그게 바로 우리 뭐냐 1기 도미네이션즈 길드의 뭐냐 숨겨진 썰이지요. 얼마나 웃긴데.
시즌2 밴드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비경대로 통합되었습니다. 현재는 비경대로 통합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더 이상 길드 예산은 없을 거거든. 대규모 물갈이는 있어도 대규모 물갈이는 있어도 뭐냐 그 더 이상 길드 해산은 없을 거기 때문에 이제 보지요. 저 손석지키님은 대충 알고 있었을 거야. 이 양반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없어질 사람이 아니라는 거 대충 알고 있었을 거야. 내가 뭘 의도하는지까지도 대충 알고 있었을 걸. 제 방송을 오래 본 사람은 대충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일이 무조건 일어날 것을. 비경대 BM 경비대대 영어로 하면은 BM 가드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패밀리 자경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게 보면 친위대 어떻게 그 뭐냐 일반적으로 보면은 자경대. 줄여서 BGT, BM 가드팀. 이게 진짜 개혁을 해보니까 나오더라고. 이 사람이 진짜 뭐냐 진짜 그걸 해서 모인건지 아니면은 배신을 칠 뭐냐 역적의 사기인지 딱 나오더라고. 덕분에 아주 즐거웠습니다. 밴드는 그냥 저쪽에 뭐냐 저 가입하면 돼. 저 그 밴드는 그냥 방송 알람 정도로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뭐냐 뭐 부탁하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저기는 제 방송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유튜브에 영상 뭐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밴드입니다. 뭐 궁금한 거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 공개 채팅창으로 물어봐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비행선 어디 갔습니까? 열심히 30분째 뽑고 있습니다. 좀 기다리면 나올 것 같네요. 제 밴드에 들어가는 뭐냐 비경대에 그 뭐냐 들어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제 방송국에 들어가면은 저쪽에 그게 있거든요. 우리 BM기가 있어. 설마 BM기도 모르면서 비경대를 운운하는 사람은 없겠지. 비경대를 누르면은 바로 비경대 홈페이지로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저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약발로 뭐 제 방송 보는 사람들은 모아놓은 거니 뭐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비경대에 들어가고 싶으면은 비경대는 태초에 탈퇴하고 뭐 그런 것도 없어. 태초에 그냥 방송 그냥 제 방송을 보는 사람들을 그냥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그냥 저 들어가면 돼. 그냥 방송국 들어가셔서 비행기 클릭하면은 그냥 비경대 홈페이지 뜹니다. 그거 들어가서 가입하면 되고요. 탈퇴고 가입이고 전혀 신경을 안 쓰니 단지 그니까 그거야. 가입을 하면은 그냥 계속 그걸로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핸드폰 네이버 밴드라고 이제 검색을 해서 깔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치를 하면은 제가 이제 방송 오늘 방송 있는지 없는지를 그냥 거기서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알람을 내는 거지. 방송 알람 알림. 오늘은 몇 시에 이 방송이 있다. 몇 시에 이 방송 몇 시에 방송을 할 거다. 오늘은 내가 귀찮기 때문에 방송을 안 할 거다. 뭐 그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레알 몇 사람 불안하다. 나도 불쌍하다고? 나도요. 뭐가 그래 울었습니까? 자. 사령부 업그레이드 좀 해두니까 방어 때 컴퍼니형 기병대가 나와서 다 쓸어버린다고? 사령부는 그 자기 나라 특성 유닛이 나오는구나. 내 같은 경우에는 독일 보병. 야 나중에 가면 저도 전차 나오겠는데 애들? 미쳤네? 프랑스나 그리스는 저기서 전차 나올 거 아니야. 멋있네. 이런 이모토크는 왜 만들었을까요? 그러게요. 프랑스 전차 나오죠. 그리스도 전차 나오고 한국은 그 뭐냐 그 뭐냐 독일 독립군 의병 나오고 멋있네. 야 뭐 나오는 건 많아. 아주 나오는 거는 많습니다. 보자. 일단 길드전은 뭐냐 더 이상 신경 안 쓰는 만큼의 야 단단해갖고 저희는 뭐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겠다. 무조건 이기겠어. 그럼 난 궁수가 나오네. 궁수잼. 궁수가 나오는 마술. 아 지금 중장갑 반달족이에요. 훌륭한데. 주루장갑 반달족. 야 이것도 진짜 꿀이다 어떻게 보면은.
겔라가 있으니까 그냥 이거는 폭파야 폭파. 폭발은 예술이야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잡을 거 아니야. 훌륭하네. 가자. 이야 야근이다. 야 벌써 여기까지 밀었어? 대단한데? 자 빨리 터뜨려. 그렇지 전투기 출동. 야 겔라가 포문을 열어주니 무서울 게 없구만. 크으, 훌륭합니다. 폭탄 설치 파이어 붐. 굉장하군. 어 근데 전차가 날아갔어. 야 전차 하나 날아갔네. 가라 전투기. 겔라 이 맵은 겔라가 두 개였으면 그냥 양쪽으로 밀고 그냥 다 깼겠는데? 어 겔라 좋다. 어 겔라가 이거 훌륭하네 생각보다. 한국은 진짜 활은 잘 쏩니다. 어, 활은 진짜 최고야. 근데 갑사가 없었던 게 어, 아쉬웠지. 어, 갑사만 있었으면 솔직히 한국은 무적이었을 텐데. 응? 솔직히 말해 갑사만 있었으면 한국은 무적이지. 못하는 게 뭐야 한국이. 어 그냥 갑오드 갑 무적이죠 그냥. 1분 30초 2분 30초 갑사만 있었으면은 뭐든지 할 수 있었을 텐데. 신기 한국 신기전이요? 신기전 있어. 신기전이 있긴 해요. 근데 문제는 병 뭐냐 궁수 이름이 신기전이야. 화약 시대인가? 어 신기전이야. 자 오늘의 겔라 데이트 분 나와주세요. 아까 겔라 데이트 했어요 안 그래 전화해가. 어, 그래가 우리는 압도적인 승리를 얻었습니다. 야 이건 뭐 끝났구만. 어 끝이 나버렸구만. 보자 아직도 저 사람 공격 안 했지. 근데 이거는 제 착각일 수도 있어요. 이거 진짜 안 하는 거 맞죠 이거? 안 하는 거 맞죠? 안 하는 거 같지요? 여러분들 보기는 어때요? 어 안 하는 거 같지요. 근데 방어는 정말 잘 막네. 아니요 개몽. 요번에 개몽팀으로 드림팀 한번 만들어보려고. 어 개몽과 병사 유닛. 어 개몽이니까 화약시대는 레벨 90 이상. 아니다 화약시대는 레벨 80 이상. 개몽은 레벨 90. 사놈은 레벨 100 이상. 적군 저거 뭐냐 자들 10명 한 5명 정도 공격 안하는데 희망길드짐. 요번 커트라인은 정말 높게 잡을거야. 아 내가 너무 높게 잡나? 어, 일단은 레벨은 뭐냐 한 80대부터 받고 80대 화약 그 다음에 90대 개몽 그 다음 100대 산업. 자 개슬링건 또 상당히 좋습니다. 어, 상대 길드는 그냥 방어도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은. 자들은 방어도 안되고 공격도 안돼. 다 돌려 그냥 하이패스야. 어 공격은 무슨 어, 방어 뭐야 우왕장은 누구야? 아군 조직원 중에 우왕장이란 사람 있나? 있네? 왜 난 몰랐지? 개몽시대 프랑스네? 80 중세는 안 봤네요. 80 중세 봤습니다. 어 80 중세 봤습니다. 어 거의 풀업. 80 중세면은 풀업이야. 어, 80 중세는 환영합니다. 어, 중세를 유일하게 받을 뭐냐 중세는 80. 자 시대 화약 이하. 화약 이하는 어 뭐 레벨 80부터 그 다음에 그 개몽 이하는 레벨 90부터 어 맞나? 내가 얘기한 거 맞나? 그 다음에 산업 이하는 레벨 100부터 이래 하면 되겠네. 산업 프로는 70 정도였어요? 아 그래요?
80중세교 길어 끌에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길이 이게 레벨이 확 오르거든요. 지금 레벨 75잖아. 이거 길어 끌어야 되면 81까지 올라요, 임마. 도로 업글 인정하지 맙시다. 근데 80중세면은 도로 업글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미친 거야, 그냥. 미친 거야, 미친 거. 어마어마합니다. 도로 업글, 도로 업글. 도로 업글. 이게 도로만 업그레이드 하면은 확 올라가 본단 말이야, 이게. 좀 그렇긴 하더라고. 아 그때가 70인가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그럼 맞네. 중세는 70, 화약은 80, 그 다음에 개몽은 90, 그 다음에 사놈은 100이네. 야 이거는 거의 진짜 최상위권 커트라인인데 이거 이 정도 뭐냐 부대를 갖추면은 솔직히 어느 길다고 붙어도 이건 꿀리진 않아. 그렇게 50명 맞추면은 솔직히 이건 무적인데? 야 어마어마하겠는데 이거.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겠는데? 20철기는 집에 가. 집에 가면 돼. 집에 가시면 됩니다. 아니면 치킨 시켜가 먹으면 돼요. 치킨 뜯으면 됩니다. 20대 철기는. 20대 철기는 지금 뭐냐 치킨을 뜯어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구경을 하면 돼 그냥. 아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다른 세상은 뭐 저렇게도 싸우는구나 뭐 그런 생각하면 됩니다. 대충 그렇네요. 자 일단은 여기다가 뭐냐 게릴라 투입하고 함정 없지? 오케이 함정 없고 자 들어가자. 들어갑시다. 이 올보병도 좀 나 괜찮더라고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고. 여파 어차피 전투기 있으니까. 뭐야 게릴라 친구 어디갔어? 게릴라 친구가 함정을 밟았나? 사라졌네? 죽음! 그렇죠. 함정이 죽었어요. 뭐지? 아 이거 밟았구나. 이거 밟았네. 하하. 영국은 올 그 궁수가 좋아요. 좋더라고 이거. 영국은 정말 올 궁수가 꿀이지. 올 궁수에다가 포 3개, 포 4개인가 3개 하고 포 3개 거기에다가 그 뭐냐 의무차량 뭐냐 마차 2개 거다 올 궁수. 그게 꿀입니다. 그러면은 영국은 어지간한 거는 다 텁니다. 산업시대 가면은 뭐냐 일단 화약 개몽까지는 다 틀어. 네 산업시대 가면은 약간의 고통스러움이 좀 있긴 합니다. 고전시대 나라 추천 그런 거 없어. 그냥 올라와. 고전시대 나라 할 땐 그리스만 하면 돼. 지금 고전이 아니 그대요. 고전이 지금 요 뭐 할 그게 아니야. 일본의 올기 뭐냐 올 보병이요. 독일보다는 별 독일보다는 별로지만 모르겠어. 사무라이가 잠깐만 독일의 특 아무리 일본의 특성이 뭐지? 타운센터 침입자 향해 사격하고 다음에 평화 조약 기간 연장. 이건 좀 애매하네. 그냥 가끔 접속하는 사람들을 일본 그냥 하는 게 낫겠네. 가끔 접속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한 번씩 접속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 올해 점유율이 가장 낮은 사람은 일본을 선택해. 그럼 괜찮을 것 같아. 무사가 고유고 우리 독일은 반달이야. 도끼로 찍어버려 그냥. 고유닛? 우리도 고유닛 20% 특수유닛인데? 독일도 20% 추가 데미지입니다. 두더기 맞고 다 죽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적군은 답이 없다. 적군 안 한다. 적군이 안 싸워 지금. 야 빨리 싸워야지.
어, 적군이 지금 안 싸운다. 멍 때리고 있는데? 근데 여 간부 뭐니 1등에서 5등 간부 쪽에서 작살이 났기 때문에 솔직히 멘붕하긴 하겠다. 연마들 완판 게 없어. 너무 높게 잡았어. 아 우리의 뭐냐 3대장을 건드리다니 너무 높게 잡았어. 어, 약한 거 잡아야지 약한 거. 야. 잡아 양민 피카츄? 뭐야 왜 두 번 나오지? 뭐야 이거 이마들 바보짓 했네? 양민 피카츄님 한번 잡고 또 잡았어. 멍청한 거 아니야 이거? 어 가위바 위기선 나도 누가 건드렸죠? 어, 자네들 바본가? 전쟁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야 독일 유저가 왜 이리 멍청해? 그냥 전리품 챙기려 그런 건가? 한국은 공수, 독립군, 의병만은 뭐 물을 많을 것도 없어. 레큐님 이 정도면은 우리 이쪽에서는 진짜 잘 방어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바꿉시다. 이거 있잖아요. 이거 보이죠? 이 저장고하고 인마하고 타워 위치 바꿉시다. 그러면 여기는 안 쳐들어가 사람들이. 어 이렇게 해놓으면은 뒤쪽에서 비행기 날라오면 이걸 터뜨리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건 막나고 두 개만 바꿔주세요. 어 그러면은 안 쳐들어옵니다 애들이. 그리고 김하대하고 이거 두 개도 바꾸셔도 돼요. 어 지금 이거 누르면은 하나 둘 세 개 다 날라가거든요. 어 이거 두 개 바꾸시고 이거 두 개 바꾸시면은 어 비행기 유저들은 욕합니다. 어 제가 비행기니까 알아. 빡칩니다 진짜. 진짜 빡칩니다. 막노 전에 애매하게 했잖아. 그니까 막노가 이런 배치가 좋은거야. 두개 띄우고 막노 하나씩 놔두잖아요. 빡쳐요. 여기 누르면은 가다가 얘한테 죽거든 비행기가. 비행기 하나 떨어지면 30분 1시간인데 이렇게 3칸 4칸이나 비워져 있으면은 아 이거는 비행기가 진짜 꿀을 빨지. 이거 누르면은 하나 둘 3개까지 날아가요. 이거 손상있고 여기까지 손상있고 여기 누르면은 여기 다 날아가. 어 입마 데미지 안받아. 왼쪽으로 돌아도 한대 맞고 집에가. 어 그래서 이 저장소하고 막노하고 바꾸고 이거하고 바꾸던지 뭐 이래 하면은 중간으로 못 가거든요. 어 그리고 박격포 위치도 괜찮기 때문에 어 사람 욕하면서 그냥 안 때릴 거예요 어지간해서는. 물론 완파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달려들겠죠. 어 진짜 열받거든 그거 진짜. 열받다가 화불나가 진짜 집에 갑니다 이제. 어 저게 보통이 아니야. 그렇죠. 뭐냐 저는 비행기를 많이 잃어봤기 때문에 이게 그니까 죽는 것도 경험이라고 많이 죽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많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 비행기 조종사를 이제 비위를 맞춰주고 계시죠. 저거 짜증납니다 저거. 저는 많이 죽어봤기 때문에 어 비행기 조종사에 뭐가 짜증나는지를 알고 있어. 진짜 열받아. 제 기지도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막혀있어요. 알게 모르게 이걸 누른다고 하면은 야가 누르면은 열로 날라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거하고 이거에 걸려요. 어 야 이거 공략법은 어, 여 밑에는 그게 없거든요. 어 2m로 비행기 집어넣는 거야. 비행기를 2m로 집어넣으면 되는데 어 그래서 이걸 바꿔야겠다. 어 저거 절로 보내놔. 어 그리고 여기는 성이 있으니까 어, 걱정 안해도 되고 아, 투석기를 저기 배치해놓으면은 어 재밌어질거고. 됐다 저장. 어 처음에 진짜 영창 많이 보내지 음주운전 할까봐. 자 타워가 어 이제 좀 애매하게 있기 때문에 어 투석기도 못 건드립니다. 어,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아 잠시만 빈틈이 약간 있네. 오케이 약간의 빈틈이 있네. 이거를 여기 배치를 해버리면은 이거 세 개 날릴 때 와갖고 어 어리버리 된다니까. 그리고 이거 교차로 나와버리면은 어, 적군 비행기 열받습니다. 어, 적군 비행기가 오늘 파티를 외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법관 여기 배치해주고, 어, 타워를 여기 배치하고, 여기 농장 배치해. 어차피 여기는, 어, 요새가 지키고 있으니까. 어. 아무렇게나 배치한 것 같지만, 어, 생각보다 적의 빡침을 중시해서 지어놨기 때문에,
우리 성은 확실합니다. 저기 오면 빡쳐요. 저 나무 한 그루요? 아 이거는 우리 수호신인데 수호신은 잘라야 제맛인데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 저 수호신이야 건드리는 거 아니야 저분 건드리면 안됩니다 저분을 절대 놀라게 해서는 안돼 정신이 아 진짜 일부러 그려놓은 거예요 정신없게 만들라고 안그래도 적을 공황상태에 빠지게 하려는 작전입니다 작전 아닌 작전이에요 제 기지는 뭐냐 정리가 안되기 때문에 적들이 오면은 공황상태에 빠지기 쉬워 농담 아니로 공황상태에 빠져 이게 뭔가 싶을거야 멘탈 붕괴도 이룰 수 있는 기지입니다 여튼 그냥 밑에서 오케이 그럼 밑을 더 수비한다 밑에 쥐레를 깔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얼음새 됐고 메모 감정은 중간중간에 띄워놓는게 좋더라 그럼 밟아갖고 살짝씩 멈칫멈칫을 해주니까 시간을 그게 더 벌어오더라고요 최대한 그리고 박격포 안 맞게 이러면 이제 포탄 맞을텐데 이거 투석기 위치 막아버릴까? 투석기를 뒤로 넘기고 타워를 중간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지팡개를 끌고 와서 저 발리스타고 바꿔 이제 뭐냐 많이 죽어보니까 야이 씨잇! 다시 괜찮아 진정해 진정해 아무 일도 없었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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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말의 실수로 조질 뻔했다 도미네이션 끌 뻔했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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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일도 없었어 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적군이 멘탈 붕괴 오는 그런 설정이다 뭔 일이야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좋았어 완벽하네 진짜 우리 기지는 정리가 진짜 안되있다 적을 공황상태에 빠뜨릴 수 있어 벙커 수비대 수비대하고 벙커 저건 나중에 지금 뭐냐 새로 또 개척하고 있으니까 훌륭하다 월드워 현재 뭐 별다른 적의 움직임이 안 보이네요 정말 다 이제 포기한 것 같은데 야 자들 길드 채팅창 보고 싶다 뭐하고 있는지 보고 싶어 길드 채팅창 한번 보고 싶네 자들 지금 뭐라고 하고 있을지 궁금해 지금 안 궁금해요 이거 안 궁금하신 안 궁금하지 않나요 이거 자들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을까 채팅창에서 충격과 공포다 임마들아 부캐로 저 길들 한번 들어가보자고 저 길들 자리 있나? 저 길들 이름이 뭐지? 이름 또 뭔가 억수로 길드라고? 봅시다 부캐로 저 길들 한번 잠입해볼까? 스파이를 심어? 스파이를 심어버려 저 즉시 가입 돼있나? 즉시 가입 아니고 저 50명 길드인 것 같은데 저 보니까 저 50명 길드 아니겠나? 내가 봐서는 저거 50명 길드야 GSESEDOG 다음에 S 보자 뭐야 없어 뭐야 이거 없는데? 뭐야 이거 아 대소문자 뭐 같은 거? 뭔 놈의 닉네임을 저 따위로 만들어놔서 귀찮게 아니야 아니야 놔두자 저것도 폼이라고 만들어놨을 건데 달러예요 저 S가 아니라 아 참 지랄 지랄 같은 거 진짜 랄 같은 거 자 S A S D 그다음 O G 그다음에 달러인가요? 달러 없잖아! 뭐야 더 뭐야 득보잡 길들은 아 T에요 저 R이 아니고 저 T야? 아 왜 나 잘못 봤지? 잠시만요